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좀 양이 좀 됩니다. 이 전기 4편하고요. 전기 설비 관리편에서 각각 한 개씩 나옵니다. 4편이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가 좀 필요한 현상이죠. 자, 전기 사업법입니다. 전기 사업법. 전기 사업입니다. 전기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전기 사업이랍니다. 전기 사업이라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전기 사업이냐, 사업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전소에서 발전한다.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 사업. 두 번째 있습니다. 고압을 옮기죠. 옮긴다. 송전 사업이 있습니다. 고압들을 또 배분한다 해서 배전소 운영하는 배전 사업도 있는 배전 사업도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배전되어진 전기를 판매합니다. 판매, 전기 판매 사업에서 총 4가지 사업이 올려 있습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배전되어진 전기 판매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시장. 전력시장을 통해서 생산, 또 이동, 또 판매가 다 되어집니다. 요 시장입니다. 요 시장이 바로 발전, 소에서 발전한다. 고압을 옮긴다, 송전한다, 배분한다, 이제 판매한다라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요, 요 세력은 뭡니까? 이 한국전력에서 한국전력거래소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개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기서 개설하고 요 회원들, 그래서 회원들, 요 회원들이 이게 참여해서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원칙입니다. 발전입니다. 발전에서 여기서 판매합니다. 판매. 전기 판매 사업자,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발전소는요, 판매가 고압을 발전해가지고 판매 사업자한테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합니다. 송전은요, 배전소한테 고압을 옮기는, 배전소 고압을, 발전되는 고압을 배전소한테 옮기는 설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고압을요, 요 사업자는 배전 전기 사용자가 설 수 있는 상태로 배전하는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자 고압과 뭐 큰 볼트 그죠? 이 고압들을 전기 사용자가 설치 상태로 배분하는 시설들을 운영 사업자 말합니다. 이 배분된 전기죠. 요 전기를요 판매 사업자가 사용자한테 이 전기 사용자가 설 수 있는 상태로 배전하는 시설이 바로 배전 사업자고 이 배분된 전기를 판매 사업자 판매 사업자 요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다,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발전은 판매 사업자한테요, 송전은 배전 사업자한테 보내는 설비를 이용한다. 배전은요, 전기 사용자가 설 수 있는 상태의 전기를 배분하는 설비를 이용한다. 판매 사업자는 배분된 이것을 실제 공급,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와 생산, 공급, 판매가 딱 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있습니다. 요 전력시장, 이걸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된 섬 같은 장소입니다. 한단 이거 있어요. 소규모 전기 생산 설비 갖추고 여기서 송전, 배전, 판매를 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할 때요. 구역 전기 사업이다. 구역 전기 사업이랍니다. 구역 전기 사업. 이 사업은요. 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장을 통하지 않고 요 내에서 그냥 자체 생산해서 판매 공급을 다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때요. 소규모 발전 설비가 얼마냐 부를 때 35,000kW 이하의 소형 발전 설비 갖추고 생산 공급 판매를 다 하는 구역 전기 사업도 있다. 요 내에서 알아서 만들고 판매해라. 이 의미가 이게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밑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시장 했고요. 그 다음에 밑입니다. 보편적 공급. 보편적 공급서라고 한다고 보편적 공급. 보편적 공급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전기 사용자가 적정한 전기 요금만 잘 된다라면 제때 전기를 공급받는 체제 일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자가 적정한 전기 요금을 딱 내고 항상 전기를 공급받는 체제를 말한다. 보편적 공급서라 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용어입니다. 변전소가 무엇이냐면 밖에서의 고압입니다. 5만 볼트 이상의 아주 초고압을요, 전송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배분을 해서 나눈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내어 보내는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5만 볼트 이상의 고압을 전송받아가지고 배분해서 밖으로 내어 보내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변전소라고 하는데 5만 볼트. 5만 볼트 해야죠. 그 다음에 전기의 전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특고압이죠. 특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이 있습니다. 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압이 있다랍니다. 저압이 있어요. 특고압은요. 그냥 7000볼트를 초과하면 다 특고압이다. 7000초과하면 다 특고압입니다. 저압은요. 직류 연결 전압 같은 경우는요. 750볼트 이하를 말합니다. 또 교류 100열. 교류 연결 일단은요. 60볼트 600열을 말합니다. 요 사이가 전부 다 고압이다 보면 7000 초과하면 다 특고압이고요.
이 저압은 직류 연결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데 그 사이 700초가 되어진 7000 이하까지는 다 고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상인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전기설비. 전기설비가 쭉 나오죠. 전기설비는요. 요 3용, 거대한 큰 어떤 거대한 3용이 3용. 사업자가 쓰는 거대한, 전기 사업자가 쓰는 거대한 3용 설비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규모 작은 소형 설비인데요. 일반용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용. 이 3용도 아니고 규모 작은 일반용도 아닌 것이 무엇이냐 부를 때 그냥 자가용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일반용은 작다가 얼마냐? 봅니다. 보시면, 보세요. 전기 설비는 보시면, 이건요, 보시면, 이쪽 나와 있는 전기 설비는 보시면, 600V 이상과 이하입니다. 이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75kW 미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설비. 소형은 뭐냐 하면, 600V 이하의 어떤 전압, 그리고요, 보시면 저기, 보시면 10kW 이하의 어떤, 이하의 소형 어떤 전기설비가 나온다. 전기설비로서는요, 보시면 600V, 그 다음에 75kW 미만. 근데 발전설비는 이제 600V 이하, 10kW 이하를 말한다. 이것이, 이걸 초과하면 전부 다 자가용, 3용이 아닙니다. 자가용이 된다. 이렇게 부른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나왔던 이상입니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딱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쭉 나옵니다. 전기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해요. 전기사업은요, 발전, 송자, 배터리, 판매, 사업이죠. 뭐냐, 전부 다, 사업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받아요. 요거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한다.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기사업은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다 합니다. 그래서 발전, 전기사업별로 이렇게 합니다. 발전, 뭐, 송전, 배전, 판매 사업별로 받습니다. 받는 뜻은 다, 요 뿐 아니고요, 특정 공급 구역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배전소는 저기 충청남도에서 하라. 또요, 송전 사업, 또 가운데서 하라. 특정 공급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허가받는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 단위별로, 또요, 특정 지역별로 나눠서 허가받는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요, 발전소는 발전소 지을 때마다 발전소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안 따지고, 보시면 뭐, 인천 같은 화력, 인천 화력이죠. 인천 화력. 서인천 화력인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남동 발전소가 있고 또 몇 개 있습니다. 다 틀려. 그래서 역시 발전소별로 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허가 기준 볼 필요 없습니다. 4번입니다. 구역입니다. 구역 전기사업자는요, 요 한정된 구역, 요 안에서 60% 이상의 생산 공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구역 전기사업자는 요 구역 내에서 6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춰야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체크하십시오. 4번만 딱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한입니다. 제한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벌써 한번 나왔었죠. 허가할 때입니다. 허가할 때, 이 별도로 한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복수가는 할 수 없다. 복수가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하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전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 복수가 할 수 있다. 배전소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게끔 배전 판매는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전소에서 배전하는 게 바로 팔 수 있게끔 배전 판매 복수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도서지역이죠. 도서지역에서는요, 요 같은 경우에, 요 안에서 생산, 송전, 배전, 판매 다 하게, 요 섬에서는 복수가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누구냐, 합니다. 바로 지역남이죠. 지역난방공사입니다. 난방공사. 말이야. 집단지 사업자, 지역 난방 열 생산할 때 전기가 나옵니다. 이것을요,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지 사업자는요, 연간 총 생산량의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판매 사업도 같이 겸용해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단지 사업자가 생산 전기를 판매도 같이 복수가 내어줄 수 있다. 세 가지는 복수가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십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업 승인이죠. 허가 내어주면 발전소 짓고가, 아닙니다. 허가 땅 내어주면 발전소 지어야 됩니다. 허가 딱 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발전소 짓고, 기타 발전소 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10년 동안 사업 준비기간을 딱 줍니다. 그래서 허가 딱 내어주면 발전소 공사 착수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짓는 공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요 기간 내에 대한민국 시작할 때, 할 때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면 개시 신고를 딱 해야 됩니다. 신고 못한다 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나아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급편으로 갑니다. 공급편 가요.
이것도 시험에 벌써 세 번이나 걸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전소, 발전사업자입니다. 발전사업자고요. 판매사업자. 발전과 판매사업자는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판매사업자, 한국전력은요, 한국전력은 공급 거부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이따가 쭉 나오네요. 그 사항도 계속 나옵니다. 시험에. 자, 들어갑니다. 성인사업자. 전기 사용자분들이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요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또 있습니다. 기본약관, 기본 공급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 기간까지도 안 낼 때 증액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안 내고 나서 약관에서 정한 기간, 유예 기간 동안도 안 내고 있다 할 때 끊을 수 있다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4번. 4번이 점점 나왔습니다.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가요. 발전소를 정기적, 정기적으로 한다. 가동 못합니다.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정기적으로 한다. 달라. 못 줍니다. 발전사업자는요. 정기기간 중에 정기 줄 수 없다. 정기적 정기 할 때 정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4번에 있습니다. 발전사업자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이죠. 5번. 아주 큰 전기 대용량, 아주 큰 전기 필요하면 미리 사전에 요청해야 송전선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전기 있다. 미리 요청해야 송전타워를 딱 놓아줍니다. 놔줘요. 그래서 봅니다. 5,000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입니다. 1만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 10만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 30만 이상,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요 5천 1만 사이에 1년, 1만 10만 2년, 10만 10만 3년, 30만 이상 4년 전에 요청해야 이 거대한 전기를 위해서 송전선을 놓을 수가 있다. 해서 요 기간들, 5천 1만 10만 30만에서 1, 2, 3, 4죠. 4년입니다. 그래서 5천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각기 거진에 요청해야 전기를 넣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6번입니다. 일반용 설비 1단에서 사용전 점검, 사용전 검, 요 파짝 달다. 뭐 좀 다. 일반용 설비, 기본 자가 설비들, 요것도 사용전 검사 비슷한 사용전 점검, 이거 받지 않고 달라 하면 못 준다. 이겁니다. 입니다. 일반용입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보시면 일반용 설비한테 대해서요. 시군구청에서 뭔가 이행 안 해. 그러면요. 전기 공급 중단을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전기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청에서 전기 공급 중단을 요청하면 전기를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보시면 7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또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송전 사업자와 배전 사업자는요, 전기 설비 이용 요금을 정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겁니다. 판매 사업자.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전기 요금. 전기 요금하고요, 기본 약관입니다. 기본 약관. 전기 요금하고 기본 공급 약관. 요것을 딱 정해서요, 이것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요금과 기본 공급 약관을 정해서 산업분들 인가면 됩니다. 이 부서에 뭐 허가, 인가, 승인 전부 다 산업 통상 자원밖에 없습니다. 이분 대부분 다 허가, 승인, 인가 전부 다 통상 자원부터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인가밖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에 가버립니다. 4번 보시면 4번 보세요. 자, 판매사업자는요, 요 약관 말고 또 있습니다. 말고요, 전기 사용자가 한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공급 약관이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바로 뭡니까? 심야 할인 전기 등이 쫙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선택 공급 약관, 이건 사용자한테 좋은 거라, 이건 사용자한테 좋은 거니까, 이건요, 인가 받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요, 사용자한테 선택하도록 한다 합니다. 그래서요, 선택 공급 약관 중에서 사용자가 좋으면 당신들 하세요. 이렇게 선택자가 인가상이 아니고 사용자한테 좋은 것만 딱 제시하니까 이건 선택하도록 한다지 인가상이 아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5번과 6번을 딱 보세요. 그 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그 기금 필요 없어요. 얘기입니다. 자, 있습니다. 구역 필요 없어요. 구역적인 사업자들 보시면 전기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남는 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이때입니다. 요들이 요쪽에 전기를 못 넣어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역시 부족하다 또 남는다 할 때 요것을 요 판매 사업자와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위해서요. 판매 사업자는 보완
공급 약관을 통해서 이것도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역정기사업자의 부족하거나 남는 능기 이것을 그리하기 위해서 판매사업자가 보완 공약관 등에서 이것도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이 이제 5번과 6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까지만 보시고 딴 건 볼 필요 없네요. 넘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4번 사항부터 4번 사항 봅니다. 4번 사항 봅니다. 자, 4번 사항은요, 앞페이지입니다. 369입니다.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보시면 하나 통과했네요. 앞페이지에 369페이지 앞페이지에 감독편이 감독 박사님 감독편 369페이지 앞페이지에 감독편부터 감독편이면 감독편의 첫 번째 밑에 보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이런 말 봅니다. 이런 말 보여. 정기 사업자한테 뭔가 제재를 가합니다. 가요. 정기 사업자한테요. 자, 사업자 사업자가 보니까 각종 어떤 사업자죠. 사업자 허가 내줍니다. 허가를 보시면 제 통상 뭐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내어주는데요. 사업자들이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합니다. 이번에 한다 합니다. 그러면요, 사업자한테 보시면 사업 취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입니다. 사업 이해하시세요? 사업자들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때입니다. 요 사업 정지 일때 보시면요,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해서요, 요 정리를 하냐, 과징금 부과해서 요 처분의 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의 사업가를 취소하거나 또는요, 정지 처분할 때, 이때, 정지 처분할 때는요,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해서요,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 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오른편 제일 위에 보세요. 오른편 제일 위에 4번 보니 4번. 다음 장에 371페이지에 제일 위에 4번을 딱 보세요. 이런 말 보입니다. 사업자입니다. 요 사업자가요, 이 허가 조건 말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검증입니다. 검증. 법에서 당신들 어떤 행위 못한다. 라고 검증이 쫙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주어진 각종 어떤 법무상의 검증이 있습니다. 법무상의. 그, 갑질이요. 사업자들한테 검증이가 또 법에 딱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종의 윤리입니다. 윤리인데요. 여기 봅니다. 검지 행위를 위반합니다. 위반. 그러면요. 이때는 곧바로 과징금 부과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업 정지에 가름한 요 과징금 말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윤리에 관한 검증인데, 요것이 위반했다. 곧바로 첫 번째 과징금 부과합니다. 이때입니다. 요때는 말입니다. 보시면, 매출 금액의 100분의 5까지 부과를 합니다. 이것이 산정이 안 되고 있다 하면은 10억까지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정지에 따르는 가름하는 과징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제만요, 금지 위반에 따른 바로 제재수단인 과징금 이것은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안 나온다. 10억까지 부과한다. 라는 말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정지도 있고, 금지기도 있습니다. 사업 정지는 경지 안 하고, 가름할 때 5천만 원의 과징금인데, 이 금지 위반이면 바로 처벌 조항이 바로 첫 번째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이거 부과할 때는 매출액의 100분의 5인데 안 나오면 10억까지 부과한다. 그래서 금지 행위 위반 과징금은 100분의 5, 10억이고, 그러니까 정지 위반, 정지 사업 정지에 따르는 대체하기 위한 과징금은 5천만 원이다. 차이 두 개 구분해서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예, 보십시오. 그래서 금지 행위 위반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10억인데,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은 5천만 원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잘 나온 상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자, 큰 사업은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전력 수급 안정에 관한 상이 나옵니다. 또 시험에 지금 참 잘 나온 상입니다. 보십시오. 자, 전력 수급 안정, 전력 수급의 안정입니다. 안정을 위한 상이 또 쭉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또 세웁니다. 전력 수급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운다 합니다. 요 계획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는데, 보통은요, 기본 타면 보통은 5년 10년, 보통 5년 10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요, 2년마다 세운다 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빨리 세웁니다. 요건 전력 수급 안정이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요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수립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보시면 4번의 1번 상 중요한 상입니다. 중요한 상이요. 제가 원래 책을 낼 때 다 체크했는데, 이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이것도 그 굵게 체크한 것이 다 좀 지워진 게 꽤 많이 있네요. 1번, 4번, 1번 중요합니다. 4번, 1번 딱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있어요. 이번에 얘기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번은, 자, 이번은 이렇게 합니다. 이번은요, 전기 설비에 설치기 세워요. 또입니다. 전기 공급 계획 또 세웁니다. 세워요. 예? 우선 전기 설비에 설치 계획과요, 공급 요선 보시면, 전기 사업자가 세워요. 세우는데, 요건요,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합니다. 수립했어. 수립한 요것을요, 사람 통상자원 신고합니다. 회사 이거 신고합니다. 신고. 통상자원 신고를 또 합니다. 이때입니다. 세울 때 보시면, 매년 세우지만, 3년 이상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내어다 보고, 사업자 전기 설비 설치 계획과 공개를 세워서 매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내어다 보고 매년 11월 말까지 사업자들 전기 설비에 관한 설치 계획과 공개를 작성해서 1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 세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번에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그 밑에는 한번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오버인데 5번 해보세요. 자, 요거 나옵니다. 전력시장을 또 만들어요. 만듭니다. 요 시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 판매를 합니다. 요건요, 한국전력개발소에서 개수를 한다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개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가 배워서요. 그래서 요,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누구냐? 이렇게 또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외워두세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왼쪽에 보시면 회원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죠. 여기 잘 보시면요, 전력 거래하는 발전 사업자, 또요, 자가용 설비 설치한 자, 구역 전기 사업자, 판매 사업자 등이 다 보입니다. 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 사용자도 보이네요. 또 수요 사업자 보입니다. 이거 다 외우세요. 잘 보시면 송전과 배제는 없습니다. 송전과 배제는요, 전기 설비만 가동하지, 거래 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판매사업자는 발전하고 판매하지만, 송전과 배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자가 이들인데, 요들 외에 왜 또 보니까 뭐 전기 뭐 상여도 포함되냐.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들 외에도, 요 말고 발전, 판매 말고도 또 개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그 밑에 보세요. 3번 보시면 이겁니다. 자가용 사업자는요. 자가용 사업자는 자기들 필요한 요 장소 안에서만 생산해서 이용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총생산 하니까 좀 남는 것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가용 사업자입니다. 이들 연간 총 생산량의 50%입니다. 미만 내에서 외부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죠. 4번이 3번입니다. 자가용 설비도 총 생산량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번 질문 또 있습니다. 보세요. 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밑에 5번 보세요. 5번도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들, 즉,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요, 즉, 판매 사업자한테 즉, 사와야 돼요. 사와야 됩니다. 이거 원칙입니다. 근데 아주 큰 대용량 등기가 필요한 사업자는요, 직접 발전소와 직거래할 수 있습니다. 큰 등기. 그래서 3만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등기, 큰 어떤 함책이죠. 거대한 등기에서는 대용량 사업자는 직접 발전소와 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대용량 등기, 네. 지금입니다. 저기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회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있습니다. 5번까지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중에 보세요. 제일 밑에 9번입니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래소에서 딱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이것을 역시 이것도 승인 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정해가지고 이것을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라서 거래할 것이고, 이것은 거래소에서 채정해가지고 사람마다 승인받게 되어 있다. 9번도 다 보십니다. 그 다음에 6번 밑에 1번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사항인데 그 근본체가 안 보이네요. 이건 여기입니다.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전력산업 기반이냐. 요 전력산업 기반 녹성입니다. 전력산업 기반 녹성. 요걸 위해서요. 각종 또 기회를 세웁니다. 예. 발전소 짓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요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것도 산업부가 세우는데 요것은요, 3년마다 세운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2년이죠. 그래서 전력수급채무 계획은 2년마다 세운다. 그런데 전력산업 기반 조성 계획은요, 3년마다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부분요, 보십니다. 모든 허가입니다. 모든 허가. 허가, 인가 아니야? 뭐 허가 때 허가, 허가, 뭐 인가 승인 나면 승인 나와요. 항상 모든 이 부분요, 허가, 인가 승인 납니다. 허가, 인가 승인입니다. 승인. 이제 전부 다 보십니다. 전부 다 보시면 모든 곳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 전체가 다 허가 승인인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이야, 요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에 심의합니다. 심의, 심의예요. 이때 심의는 뭐냐입니다. 이때 심의는요, 정기위원회 심의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 또는 인가 승인할 때 보시면 통상자원부는요 전부 다 정기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요. 그래서 허가 인가 승인되면 다 모든 산통산자원부가 허가 승인 전에 정기위원회 심의합니다. 해요. 그런데 요겁니다. 전력수급기본기관을 세우거나 입대하고요. 그 다음에요. 전력산업기본조성 요 기관을 세울 때입니다. 이때도 심의합니다. 심의. 이때 심의하는데 이때 심의는요. 전력정책심의입니다. 전력정책. 일단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합니다. 그 외에 모든 허가, 인가 승인할 때 하는 심의는 전부 다 정기위원회 심의인데요. 요 두 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수급 기본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반 조성 계획, 요거 딱 세울 때 하는 심의는 이들은 정기위가 아니고 전력정책심의회에 심의합니다. 이것만. 아시겠죠? 그 외에는 모든 허가, 인가 승인 다 정기위원회 심의인데 요때 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 심의할 때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자, 보시고 오른편에 또 2번을 본다. 2번 중요하죠. 1번, 2번 다 중요합니다. 해서 요 산업기반이죠. 산업기반 조성할 때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세요. 이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미리 딱 설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 조성을 위해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많은 재원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요. 그 중에서입니다. 중에서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기금에 전기요금이 일부가 딱 포함이 됩니다. 이 전기요금 보시면 1000분입니다. 1000분의 65. 요 범위 안에서 위법입니다. 대통령이네. 그 내용을 딱 보니까 1000분의 37 금액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 금액 0.3% 이것이 전기산기반 기금에 투입된다. 이것도 다 봐주세요. 그래서 요 이번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밑입니다. 4번 보시면 전력정책심의에 30명 이내에 둔다라는 말 보이죠? 4번에 있습니다. 전력정책심의에 30명 이내 체크하시고요. 5번입니다. 정기위원회 9명 이내 체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정기4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정기설비안전관리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1번 있죠. 관로 1번, 관로 2번, 또 다음 페이지 3번, 4번, 5번까지가 시험에 하나 또 잘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전기 4편이었고요. 전기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 설비 공사부터 해가지고 설비 설치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쭉 나옵니다. 전기 설비 설치 공사, 점검, 검사 등이 쭉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 또 나오고 실무제도 다 배우실 사항이고 배우시는 또 내용입니다. 보시고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전기설비입니다. 태부터입니다. 사업용, 규모 큰 사업용이죠. 엄청 큰 사업용이있습니다. 사업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부터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어떤 자가용 설비도 아주 규모 크게 이렇게 설치를 막 하고 있어요. 또 규모 작은 소형 일반용 설비도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보십시오. 자,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 공사, 그죠? 설치기입니다. 설치는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용과 자가용 설치기입니다. 설치할 계획을 딱 세웁니다. 세워가지고요. 여튼입니다. 인가받고. 합니다. 인가 볼까요? 그래서 저기 3년과 자가용 설치 공사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하면 됩니다. 인가죠? 저 전부 다 인가 전부 다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요. 인가 대상이 아닌 규모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인가 대상 외 것도 있다랍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대상 아니다 합니다. 아니든요, 요건 신고입니다. 인가 대상 신고입니다.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인가 대상이 아니면 다 신고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도 저입니다. 사업용은요 산자분한테 신고합니다. 신고해. 그런데요, 자 이제 자가용은 이건요, 요거는 신고를 보시면 이건 시, 도지사한테 신고합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가는 다 둘 다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인가 대상이 아닌 규모 작은 것들은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요 신고를 자가용, 사업용은 산자분한테 합니다. 그런데 자가용은요, 요건 시, 도한테 신고한다. 차이가 납니다. 나요. 그렇죠? 인가 대상이 아니면 신고할 때 자가용은 시, 도한테 신고한다. 사업용은 항상 인가 신고 전부 다 산자분한테 다 신고합니다. 해서 착수했습니다. 했어요. 해서 이제 했습니다. 해서 공사 끝났습니다. 끝이 났다. 랍니다. 났어요. 그러면 여기 합니다. 끝났죠? 그러면요. 사용 전 검사입니다. 사용 전에 검사 받자. 사용 전 검사를 받습니다. 받아요. 받습니다. 받기 위해서요. 요 검사 신청합니다. 신청을 다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검사 받은 날. 7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사 검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서요, 하고 난 이후에, 이겁니다. 하고 난 이후에, 5일인데 5일, 5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 할 겁니다. 해요. 그런데 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합격을 못했어요. 합격을 못했다. 합격을 못했다랍니다. 합격을 못했어요. 못하면요, 사업용 등은 전부 다 3개월 안에 다시 재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재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뒤입니다.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있죠.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를 받도 정기 똑같이 요절 처리받아서 이렇게 신청하고 받고 나서 뭐 통지하면 이렇게 또 같이 들어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정기검사,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합격하지 못했다. 그러면 역시 3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있습니다. 사업용. 요 규모 큰 거죠? 요것들은요, 합격을 못했다 할지라도요, 보시면,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과 자가용은요, 합격 못해도 임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요. 그래서 이제, 3개월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전체, 합산해서, 1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것들 연장될 수가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등은 임사용 할 수가 있다 합니다. 3개월이다 하고요. 이것들 1년까지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쪽입니다. 일반용은 뭐 설치 계획들, 인가 신고 그냥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그냥 착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역시 이것도 끝났습니다. 맞았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사용 전 검사 아니고 사용 전 점검을 또 받는다랍니다. 그래서 이쪽은 검사, 이쪽은 점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입니다. 요 점검은요. 역시 시청자시청. 요 신청은요. 한국전기안전공사한테 할 수 있고요. 또 저기 판매 사업자한테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때는 3일 전까지 신청을 한다 합니다. 이쪽은 7일 전, 3일 전 차이가 납니다. 해서 실시했습니다. 해서 하면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 못했다 합니다. 못했다. 그러면요, 일반용은 2개월입니다. 3개월 차이나죠? 재점검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가요. 하고요. 일반용은요, 임시 사용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전기 공급 중단.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안 됩니다. 안 줘요. 일반용은 안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전기 점검을 또 실시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입니다. 요것은 이제 어떠한 기준 날, 전 2개월, 또 후 2개월, 요때 사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합니다. 예. 요것이 어떤 것은 1년입니다. 1년 되는 전후 2개월, 또 2년, 또 3년에게 차이가 딱 납니다. 예. 1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요, 보세요. 2년입니다.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딱 한 개. 한 개 딱 있어요. 한 개. 뭐냐? 학교입니다. 학교는 2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3년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 많지만요. 아파트가 3년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전후 2개월 내에 검사를 받게 돼 있다. 합격 못했다. 역시 2개월 내에 재 점검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설비 점검합니다. 그 내용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4번까지입니다. 1, 2, 3, 4번까지. 이거 참 잘 듣는 상이죠.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5번은 뭐냐? 5번은 뭐냐? 아닙니다. 5번은 이겁니다. 보세요. 1번은 1번요. 1단용 점검 시스템 했습니다. 그 결정이 나왔다 보니까 당신들 일반적으로 공사와 판매사업자가요 증권 실시한 결과를 통보할 때입니다. 당신들 뭐 문제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항을 이용하세요? 조치 내용을 합니다. 조치 사항을 알립니다. 당신들 빨리 금을 바꿔라 알립니다. 알려주고 이걸 이해하죠. 이걸 이해한다 이해하면 불안다 결과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신들 문제 있으니까 어떤 교환특위 조치할 거죠. 이걸 못하면 당신 불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요 조치해서 하라고 알려주면 요 사항을요 이행을 해야 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검토를 해보니까 자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러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시군구청한테요 다시 요 내용을 알려줍니다. 알려줘. 그러면요 시군구청장이 요 이행 명령과 똑같이 요 내용과 똑같이 이해하세요. 이행 명령을 딱 합니다. 해요. 근데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 판매 사업자 판매사업자한테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기를 끊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요 사항이 지금 5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또 그 5번에 보시면 일반용 설비에 대한 점검에 관한 그 자료는요, 3년간 보존한다. 5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에서 정기 설비 공사에 관한 설치 계획들과 또 설치하는 공사 이후에 검사 절차와 또 조치에 관한 사항들까지 쭉 이어서 1선 5번입니다.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요, 6번과 7번 보세요. 6번에 7번입니다. 6번, 7번. 요겁니다. 송전선 노조, 송전선. 낙도죠? 없습니다. 이것도 넣을 때죠. 넣을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남편은 타인 땅에 타인 토지죠. 타인. 타인의 토지에 이것들 막 넣어요. 이것들 넣을 때입니다. 넣을 때 보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분시장권 요것을 설정합니다. 설정해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시장권 요것을 설정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협의가 없어요. 협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 그러면요. 수용 재결해서 강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요 존속기간까지, 50년 30년, 이거 존속기간까지 계속 이것이 계속 설정이 되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보상 범위가 참 작아요. 제일 바깥쪽 슬로, 여기서 좌우로요, 3m까지만 보상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하는요, 지하, 거기 전기선, 관로, 몇을 한 그 딱 폭만 보상해 준다. 참, 이것이 참 그렇죠. 그래서 송전선 제일 끝에 좌우 3m까지만 보상범위 포함시킨다. 전체가 다 쓸모가 없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좀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5번과 6번과 7번 딱 보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7번부터 10번과 10번부터 10번. 자, 전기사업자입니다. 1번과 필요죠. 이건 필요 없고요. 전기사업자와 자가용 사업자는요.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선임이에요. 합니다. 사업용과 자가용입니다. 일반용은 필요 없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선임하죠. 그것도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보세요. 신고하는데 중요합니다. 신고하는데 전력기준단체 그 밑에 그 작게 보이네요. 전력기준단체 그래서 신고를 전력기술인 단체한테 신고하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글자가 좀 작게 나왔네요. 그렇죠? 전력기술인 단체한테 신고한다. 이번 젤리였죠. 작게 보이죠? 전력기술인 단체한테 신고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인사명에서 글자가 확 그냥 작게 되네요. 통상 자무가 아니고, 전력기술인 단체한테 신고하더라.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해임하면 30일 내에 또 쓰면 됩니다. 이번 다 통지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일시적, 일시로 직무대행 할 수 있다. 직무대행은 31초가 적다. 3번에서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따 보실 만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사항이었습니다. 정기사업법이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발전, 발전 사업이죠. 생산에서, 시장을 통해서 품산된 공부한다. 이 맞습니다. 송전은요, 생산된 전기를 발전 사업자 수준하는 필요한 설비를 운영한다. 이 맞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송전되어진 전기를 전기 사용자한테 쓸 수 있는 상태에 배전하는 설비 위치를 운영한다. 해서 3번이 맞습니다. 4번 보시면 판매 사업자들이 상전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구역증설업체도 설마 킬로와트의 발전을 갖추고 소형 같은 설비 갖추고 생산공 판매도 하는 것이죠. 이때 전력시장을 통하는 게 아니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겠죠.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보십시오. 용어적인 밑에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3번, 3번. 전기사업이다. 설계서 무엇이냐 하면요. 1번. 전기사업을 할 때는요. 전기사업별로 해가지고 국장 아니죠. 산자부한테 가봤죠.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2, 3, 4, 5 복수가 할 수 없다. 또 어떤 게 있고요. 원칙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번째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번부터 읽어보십시오. 다 했던 설명입니다. 특히 5번 하시면 구역사업자는 그 구역 내에서 60%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다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4번가 다 틀려서 모자라 있네요. 1번 보시면 전기사업자는 준비기간 동안에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체에 듭니다. 그래서 이 맞습니다. 그 준비한 3년 아니죠. 10년, 10년 바로 X네요. 이번에 X네요. 10년 얼려면 접다. 착수 못하면, 못하면요. 사업을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3 보세요. 시작할 때 지금 신고한다. 딱 되어 있죠. 안 하면, 4번 지금 신고 안 하면, 착수 신고가 빨리 안 하면, 그걸 취소한다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시고요. 자. 이어서 봅니다. 오른편 보시면 오른편입니다. 5번 문제 다 보세요. 5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5번 4번의 X네요. 3번 보시면 이제 선택약관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4번 X가 되겠다. 4번도 보십시오. 5번 또 보세요. 5번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5번 또 딱 보시는데 큰 등이 있을 때이죠. 10만 3천만 3년이죠. 이 5, 이제 5천 1만 1년, 1만 10만 2년, 10만 30만 3년, 30만 이상 이 4년이죠. 그래서 5번 질문 딱 보실 X네요. 6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문제 꼭 보세요. 7번 문제 꼭 보시고요. 4번이 X입니다. 산업기반 조성기간 3년 단위죠. 그래서 수급기본계획이 2년이고 산업기반 조성기간 3년마다 세운다. 4번 질문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밑에 8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9번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번의 X죠. 대용량 전기 사용자가 3만 킬로볼트 암페어부터 보죠. 3만 킬로볼트 암페어. 대용량 직거래 하시는 사업자, 사용자들 3만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4번 질문 X네요. 자, 보시고요. 10번 또 보세요. 기반 기금의 전기 사용 요금이죠. 요금이 이제, 1000번에 65 범위 내에서 1조 37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65와 37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확인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 설비 설치하는 11번과 12번 또 13까지 다 보십시오. 11, 12, 13 다 봐야 됩니다. 14까지 다 설비편은 11, 12, 13 그 말씀드린 전기 설비 요 설치 공사 하는 위치가 쭉 나오니까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15, 뭐 특별 15도 15까지도 한번 살짝 15까지 15까지 같이 보십시오. 15까지 보시면 됩니다. 15까지 보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뭐 한 장을 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19번이죠.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문제 이것도 체크하십니다. 19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문제는 큰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8장 집합분법 제일 끝에 남은 법 하나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또 10분 쉬었다가 이건 한 3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법이니까 잠시만 10분 쉬겠습니다.